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대법원에서 지금 그 재검표를 해도 결과는 안 뒤집힌다. 그렇지만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랄까, 그런 것들. 그래서, 대법원 검표 결과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건 하여튼 서버라든지, QR코드라든지, 이런 거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그분 회계사분은 이제 그 상당히 그분의 또 조예가 깊대요. 잘 그게 압니다.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역시 뭐 어떻든 이번 사건이 그냥 대부분이 그냥 결론을 내고 그냥 하는 일 아니겠느냐. 그럼 뭐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관뚜껑을 열어야 될 판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하는 동기를 보면은 결과를 또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 재판도 그야말로 도저히 이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법 공부를 같이 한 사람인데 그고 사건이 1심에 1심에서는 또 무죄가 이제 났다가 무죄 난 거죠. 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그다음에 이제 2심에는 또 유죄가 난 유죄로 거죠. 났는데 그 유죄로 바꾼 그 판결문이 도저히 이건 사법부의 이제 그 판결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이론이나 뭐나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사법부에서 대법원이 한다 그래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도 대법원에서 이게 하면은 밝혀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동물과 달리 추론을 하니까 현재 이제 사건들이 뭐 그런 언시장 문제라든지 또 이지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걸 우리가 법 공부를 안 해도 관심 있게 보면은 아, 이게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진 운동장이구나.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조국 사건 또 그다음 울산 사건 이런 모든 걸또한 판사가 맡고 계시더구먼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이미 모든 게 그냥 그래 사람들이 낙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게이 진행돼 가는 걸 보면은 4.15 부정선거 문제도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낙담하시는 분 그러니까 계시겠지만.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우리 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맡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라든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이제 젖어 있는 분들이 보면은 왜 저렇게 엉터리 판결을 하냐 그렇지만 저는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법 앞에 평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뭐나 전부 그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되는데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기회주의자라고 봅니다. 그 법은 정치에 복속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논리로 하면은 지금 사법부의 태도가 공산주의 이론에서 너무나 당연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상하죠. 쟤네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쟤네들이 그런 얘기를 할때또 북한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출된 권력이 뭘 지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출된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지 예, 그렇게 않습니까? 이야기하죠. 선출된 선출된 권력이. 권력이라는 그게 바로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법도 정치에 복속돼야 된다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법이 정치에 종속된다 된다. 그 말씀을 고 변호사님 하시니까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아, 법이 도구화되어 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아, 법이 그냥 일종의 종속 변수구나. 자기들이 내리는 얻으려고 하는 결론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도구나 수단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요즘 드네요. 저게 이제 법에 의한 통치라는 거죠. 예, 법에 법에 의한 의한 통제. 통치. 법을 그냥
수단으로만 쓰는 거지 그거에 법에 대한 존엄성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예. 네.